여기서 신청곡 저희가 한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는데 이게 어떤 곡 들을까요? 아, 제가 김덕희 씨가 듣고 싶은. 네, 어릴 때 그 나훈아 선배님 노래 들으면서 제가 가수의 꿈을 키웠거든요. 근데 참 아련한 것도 제가 MBC 중후정동 시절에요. 이사하기 전에 그때 제가 언더 생활에 그때 그 거기서 그 나훈아 선배님 출연한다시는 거예요. 이정원의 디디크쇼 프로에. 네. 그래서 제가 열일을 제쳐놓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막 진행하시다가 그 혹시 그 나훈아 선배님 본명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는 거야. 네. 그 제가 들었더니 나오래.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더니 나오는 선배님과 30분 동안에 같이 막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오,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네, 그게 80년대 말쯤일 거예요, 아마. MBC 중구정공 시절. 여의도 가기 전에. 네. 그래서 항상 그때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물레방아 돈들 그렇게 제가 좋아해요. 그게 제가 일찍 사회생활 할 때 했잖아요. 네. 그게 도시에 나와서 고향 갈 때마다 물레방아 돈들 들으면서 마음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사연이 아주 깊은 노래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덕희 씨하고 뭐 이게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 너무 진짜 아쉽네요. 그럼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라. 그러니까 자주 올게요. 앞으로요. 네.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띄워드리면서 김덕희 씨랑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